자동차 열관리 시스템 전문 기업인 한온 시스템이 오늘 매각을 위한 예비 입찰을 받습니다.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오늘 매각 주관사 모건 스탠리는 한온 시스템의 지분 70%를 매각하기 위한 예비 입찰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한앤코 오토홀딩스 유한회사의 지분 50.5%,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의 지분 19.49%가 매각 대상입니다. 인수 후보자로는 LG그룹, SK그룹, 한라그룹 등 국내 기업과 해외 경쟁사인 프랑스 발레오 등이 업계 안팎에서 거론되고 있습니다. 인수 가격은 약 7조에서 8조 원이 예상되고 있으며 전기차, 자율주행차 등이 확대되면서 열관리 시스템의 역할이 커질 것으로 보여 증권가에서는 한온 시스템의 성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.